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렌드를 앞서가는 요즘 영어 엄지쌤입니다. 오늘은요, 이 영상을 통해서 우리 수행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수행평가도 여러 종류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랑 한 번도 다뤄보지 않았던 오답노트 만드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몇몇 학교들에서 이 오답노트를 만들어 오라고 하나 봐요. 근데 이거는 참 좋은 게 여러분들 중에 많은 이제 학생들이 오답노트 어떻게 만들어요? 오답 작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걸 물어보는 학생들도 많았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아, 이건 수행평가도 도와줄 겸 우리 오답노트를 만들고 싶은 또 다른, 수행평가는 아니지만 다른 학생들에게도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요런 캐스트를 준비를 해봤어요. 일단은 수행평가든 아니든 오답노트, 뭐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그걸 잘라 붙이셔도 되고요. 근데 그건 좀 비추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선생님 때는 그렇게 이제 무식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고 그냥 나는 어느 것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싶냐면 그냥 내가 틀렸어? 그럼 그 녀석을 어떻게 다시 보냐는 거야. 그때 일단 첫 번째로 무슨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 내가 이거를 틀린 문제들도 작업을 하셔야 되지만 찍어서 맞춘 문제도 하셔야 돼요. 이제 그런 거 물어보는 학생들이서 선생님 찍어서 맞췄는데 이건 오답노트에 해당하나요 안 하나요 하는데 양심에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우리 양심은 하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그래서 틀린 문제는 당연하고요. 찍어서 맞춘 문제 그리고 한 가지 더 고민하다가 맞춘 문제 이런 것들은 무조건 집어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하나를 틀립니다. 그럼 그 옆에 뭐를 쓰냐면 1번 그냥 손도 못 대고 틀렸다. 2번 내가 이걸 찍었는데 맞췄다. 3번 고민하다가 틀렸다. 아 고민하다 맞췄다. 이렇게 세 개를 써두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문제를 틀리는지 맞고 틀리는지 이런 유형이 좀 잡힐 겁니다. 어떤 학생들은 그냥 정말로 독해력이 너무 떨어져서 틀릴 수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선지 중에 고민하다가 틀린 학생들도 있잖아. 이런 자기만의 틀리는 그런 패턴을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그 틀린 이유를 파악하고 나서는 그 밑에 이제 가장 먼저 단어를 정리하시는 거예요. 단어는요, 수행평가용이라면 그 밑에다가 정리하는 게 맞고, 수행평가용이 아니라면 선생님은 지문 밑에 쓰는 거 말고, 지문 밑에 쓰는 거는 보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단어장을 만드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장 문구점 가면 팔아요. 그럼 이제 단어 쭉 쓰고 오른쪽에 뜻 가리게 되어 있어. 그리고 이렇게 열어보는 그런 단어장이 있거든. 그런 단어장을 구매를 하셔서 거기다 단어를 쭉 정리를 하시면 좋겠어요. 단어장, 자기가 만든 단어장, 이거 정말 고리타분한 얘기지만 그게 제일 좋은 단어장이거든. 시중에 아무리 좋은 단어장, 아무리 자세하고 예문이 좋은 단어장도 사실은 내가 모르는 단어만 모여있는 단어장보다 효율적이진 않지. 그래서 그런 효율적인 단어장을 만드시기를 거기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을 하면 돼요. 한 문장 한 문장씩 해석을 해. 그러면 내가 단어를 다 찾았어. 그래서 단어를 다 아는데도 해석이 안 되는 문장이 등장할 거야. 그 문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구문력이 딸리는 문장이야. 그래서 구문이 안 되는 그 문장들을 형광펜을 쫙 칩니다. 이거를 혼자 해결하기는 어려워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한테 Q&A 게시판에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겠지? 그래서 선생님 이런 문장은 제가 단어를 아는데도 해석이 안 됩니다. 라는 걸 알려주시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선생님들이랑 공부를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됐을까?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고1, 2 학생들은 이런 경우는 드물겠지만 간혹 가다가 내가 해석까지도 하는데 답을 못 찾겠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제 논리력, 즉 독해력이 정말 부족한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굉장히 드물어요. 고1, 2까지는. 이런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답의 근거를 물어보고 요런 것들 요런 유형을 내가 잘 못하는구나 그런 논리력 뭐 내가 예시를 썼는데 예시를 쓴 그런 문장을 봤는데 이게 앞에 있는 문장과 예시 문장이 서로 연관이 있는 줄을 몰랐어 뭐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독해 시간을 통해서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일단 오답노트는요 뭐
이걸 자체를 쓴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뭘 채워야 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가이드 드린 대로 한번 단어 찾아보고 해석해보고, 그래도 안 되는 그 구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가시면서 우리 꼼꼼한 영어 공부 되시길 바랄게요. 수행평가도 잘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캐스트로 만나볼게요. 안녕!